사람을 가르며 나타난 정체불명의 이 사람. 날렵한 몸놀림으로 화려한 검술을 선보이는데 진검의 주인공은 바로 파란 눈의 미녀 검객. 한 치의 실수도 용납할 수 없다. 타고난 검술로 무림기를 평정한 이 여인의 정체는? 안녕하세요. 캐나다 검객 샤나예요. 반갑습니다. 파란 눈의 검객 샤나를 만나봅니다. 쪽빛 바다를 품고 있는 아름다운 고자 전라남도 여수. 시내 한 검도장에선 연습이 한창인데요. 학생들 사이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오늘의 주인공. 5년 전 캐나다를 떠나 한국에 온 샤나는 친구의 소개로 해동검도를 배우게 됐습니다. 칼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다 보니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무섭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무서워요. 진검투표예요. 아직도 무서워요. 진검투표. 검술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운동인 해동검도. 샤나는 4년째 검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동안 성격도 달라졌고 몸무게도 15kg이나 빠졌습니다. 제가 해야 돼요. 너무 크고 오히려 부드러움이나 그런 방어성이 없었습니다. 쉬지 않고 한 4년간 꾸준히 하면서 어떤 기본적인 스트레칭부터 해가 지금은 다음 달이면 3단을 볼 수 있는 그런 단계의 실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실력 꽤 한 번 부리는 일 없는 지독한 노력파 샤나에게도 유난히 힘든 동작이 있습니다. 뭐지? 소전세. 이거예요. 한쪽 다리로 몸을 지탱해야 하는 소자세인데요. 몸이 무거워요. 소자세만큼이나 어려운 건 다른 학생들과 함께 박자를 맞추는 일. 동작 하나하나 신경 쓰다 보니 늘 한 박자씩 느리고 납니다. 여수의 한 중학교. 샤나는 이곳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So, in Gumdo, we learn many things. Do you know what kind of gumdo do I study? 오늘 수업의 주제는 바로 검도인데요. 어떤 주제라도 샤나는 즐겁고 재미있게 풀어냅니다. Why did I bring a wood sword and not a real sword? Too dangerous. Yeah, I don't want to kill you. 밝은 성격 덕에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 만점. 샤나 쌤 몸매는 S라인? 얼굴은 V라인. 엄청 이뻐요. 성까지 합하면 보일러 사우나요? 이름 철자 때문에 샤나의 별명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 선생님 그래도 한 몇이야? 장난으로 받아주셔야 그런데 학생들 선생님의 검도 실력이 궁금했나 보네요. 제자들 성화에 샤나도 못 이기는 척 검을 들었습니다. 자, 온몸에 기를 모았어. 제자들 앞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욱 긴장이 됩니다. 검도 2단의 유단자답게 멋지게 시범을 보입니다. 다음 날 실전 연습을 위해 야외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내년 1월에 있을 승급 심사를 앞두고 그 누구보다 열심인데요. 그녀에게 검도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한국을 날아가는 끈이자 매개체입니다. The first time I did gumdo, I didn't know anything, but as I learned, I realized gumdo is really a Korean sport. And I'm so happy because I'm learning about Korean culture as well as martial arts. 먼저 사범님이 시범을 구입니다. 멋진 마무리까지. 자, 이어서 관장님 측.
와. 저 집단이 잘 안 나가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합니다. 저는 좀 부러워요. 그 관장님이 너무 잘해요. 제가 그 몇 번 집단 배기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관장님이 너무 멋있어요. 드디어 샤나가 도전을 합니다. 깔끔한데요? 아이비런.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러면 저는 많이 턴에 누워봐요. 너 머리 좀. 그래서 롱 스윙. 딱히. 그리고 파워 스피드로. 관장님이 지적한 부분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성공! 와우, 이번에 깔끔하게 성공입니다. 자기가 안 되는 부분은 10번, 20번 노력하고 합니다. 수련이 끝나고도 그거 남아서 혼자 연습을 하고, 그리고 샤나는 걸어가요, 집에다. 걷는 게 운동이에요. 그걸 걸어다닙니다.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When I do gumdo, first it gets rid of all my stress because we have to concentrate. So in that time I can learn to control my mind and my body as well. 그날 오후 샤나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Thank you. 누구세요? 아, 우리 친구 로렌이에요. 같이 우리 형이에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친구 로렌에게 한국 음식 잡채를 가르쳐 줄 생각입니다. I think you're doing very well. Thank you. 간을 맞추는 건 물론 달달달 고기 먹는 솜씨까지 예사롭지 않네요. 사실 한국이 오기 훨씬 전부터 꾸준히 가져온 실력입니다. 잘 만들은 못해요. 그냥 알아요. 잡채 어디서 배웠어요? 잡채가 홈스테이 가족한테 배웠어요. 샤나의 부모님은 밴쿠버에서 한국 유학생들을 위한 홈스테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나는 어린 시절부터 한국이란 나라가 낯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적응도 빠르군요. 자, 재료 준비는 끝났겠다. 이제 당면만 조리하면 되는데요. 아니 근데 뭐가 좀 이상합니다. 이상하죠? 딱딱한 당면에 양념을 넣고 조물조물 버무리는데요. 아직 안 익었네. 마음이 앞서다 보니 그만 당면 삶는 일을 잊어버린 모양이네요. 너무 딱딱해요. 그거. 안 삶았어. 제작진의 기쁨 덕에 재빨리 당면을 삶아다가 볶아놓은 재료들을 넣고 손맛을 살려 맛있게 윤기가 자르르 맛있겠어요. 아이고, 우여곡절 끝에 완성한 잡채 과연 그 맛은 어떨까요? 맛있어. 한국 무술과 한국 음식 등 한국에 대해 늘 관심이 많은 그녀에게 또 다른 도전 과제가 생겼습니다. 하나 또 어디 가세요? 아, 배우고 싶은 곳 있어요. 아, 배우고 싶은 게? 네. 여수에서 영암까지 한달음에 샤나를 달려오게 만든 이것은 검술과 무용이 혼합된 종합예술 검무입니다. 이야, 멋있다. 진검을 들고 춤을 춰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을 다룰 줄 알아야만 배울 수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검무를 추는 사람은 열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무용입니다. 그래서 결코 쉽지 않은 도전, 용감하게 첫 발을 내딛습니다. 꼭 한번 입어보고 싶었던 검무 의상까지 갖춰 입은 샤나. 찔렀죠? 자, 검을 그대로 놓고 몸이 전체 돌으세요. 하나, 그렇죠. 외국인 최초의 검무 무용수가 탄생할 날을 기대해봅니다. 앞으로 저 열심히 하고 싶어요. 검도 하고 검무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최고의 마스터, 하고 싶어요. 해동 검도와 사랑에 빠진 파란 눈의 검객 샤나 피오로. 그녀의 도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